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1조 8천억 원의 연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오늘 컨콜 내용에서 배당 관련한 정책 어떤 포인트가 좀 나오는지 여부 주시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자, 금요일 뉴욕 증시에선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자, 작년 4분기 반도체 사업 적자 규모를 줄이며 이제 불황의 터널은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주가가 13만 원 이상까지도 뛸 수 있다는 분석이 주말 사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인지 조호진 대표님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그 HBM3가 작년 23년도 전 세계 주식을 갖다가 이제 견인했고 그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올랐습니다. 그 챗GPT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올랐고 그러면 그 챗GPT를 만들려면 이제 TSMC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는 D램에 있어서 그 12단으로 적절한 HBM3가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 개발부를 갖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뒤졌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은 쫓아가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서 작년 그 3월이나 2월에까지 보면은 HBM3 니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삼성전자 HBM3 별로 커질 것 같지 않다. ChatGPT 별로 영향이 클 것 같지 않다라고 오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19년도 HBM 사업부를 폐지했는데 작년 2월이나 3월까지도 별로 ChatGPT 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오판을 하는 바람에 사실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하는데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정도로 2년, 3년 뒤지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 따라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현 대표가 작년에 이제 우리 9월달 HBM 셀이 나눌 거다. 그 내놓는다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엔비디아 납품 못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으로 그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HBM3 양산 우리 40% 내놓을 거 얘기했지만 이런 반구 엔비디아 납품할 거라는 암시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사명을 말하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면 뭐 HBM3의 가장 최대 수요처에 우리가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반도체 업계 6개월 뒤지면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뭐 2년, 3년 정도 뒤졌기 때문에 HBM3를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납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 요 분야에 반도체 전문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HBM3의 전문가의 말로는 사실 삼성전자는 HBM3에서는 따라잡기 어렵고 HBM4나 5 가면은 그때는 이제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본다면 GA 공정, 파운드리의 GA 공정을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이제 그 내놨습니다. 개발을 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선포식도 했는데 문제는 수율이 잘 안 나왔어요.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GA 공정을 개발했고도 여기에 대해서 빅테크 업체들을 갖다가 납품을 수주를 못했어요. 이 점도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은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언제부터 조짐이 있었냐 본다면은 저는 17년도 10월 달에 그 당시 권오현 부회장이 갑자기 전격 퇴진을 합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 위기가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에 이제 오늘 그 선고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끌어 투탑이 한 분은 이제 옥중에 있고 한 분은 갑자기 전격 퇴진하고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큰 흔들림이 있었고 19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HBM3 사업부를 폐지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전자의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변곡점을 지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19년도에 삼성전자가 노조를 갖다 설립을 했습니다. 전 노조 설립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없던 노조가 설립됐다는 건 삼성전자 문화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악재죠, 큰 변화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했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매출과 주가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경계현 대표가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냐, 경기연 대표에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여유를 주면서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이냐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국정농단 사건도 역시 삼성전자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사법 리스크도 이 정도 사실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 해소가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정 구성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를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해소하는 것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일이었죠. 네이버 주가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급등 배경으로 호실적이 꼽히는데요. 작년 네이버의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더불어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지 최민정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실적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이버의 호실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이버가 작년 연매출 10조 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일 네이버는 작년 연간 매출 9조 6,706억 원, 영업이익 1조 4,8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6%, 14.1%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체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쇼핑과 웹툰 부분의 콘텐츠 부문의 성장이 컸는데요. 쇼핑 거래액 성장은 도착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손님 잡기에 나선 점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미국 나스닥 증시 상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외관 활성화 이용자 수가 8,50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만 10조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에 안착할 시에는 네이버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지, 또 쇼품 서비스 클립, AI 검색 서비스 클로바포 애드 등 신규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네이버 광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구정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카카오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카카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지난 2일 7%가량 주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카카오는 오는 15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FN 가이드는 카카오의 작년 연간 매출 예상치 8조 1,625억 원, 영업이익 4,73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외형은 커졌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가량 늘었지만 영업이 20%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이 수사를 받으며 생긴 경영 공백이 연간 수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증권업계에서는 두 기업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적은 좋은데 과연 주가가 잘 갈까? 이게 투자자들의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두 기업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작년 29조 원까지 떨어진 시가총액이 36조 원까지 회복세를 보였고요. 카카오의 경우 16조 원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 9조 원 가량 상승하며 25조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2 종목 중 작년 연말과 비교해 최근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상향된 종목은 카카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말 62,783원이었던 카카오의 목표가 최근 69,458원으로 10% 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광고와 비용 통제를 통한 실적 개선 전망이 기대된다며 광고 업황의 회복은 기존 예상 보다 더디지만 개선 방향은 유효하다며 향후 카카오의 실적 개선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네이버에게도 통합니다. 우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서치 플랫폼 성장, 또 B2B AI 솔루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올해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며 점진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성장주 기업인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으로 꼽힙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연말 연초 올해 주도주로 주목받았던 제약바이오. 물론 금요일은 HL베어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투자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셀트리온, 또 한 번의 주가 도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주식의 팬덤 하면 제1세대가 바로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자, 셀트리온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제약바이오 하면 금융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제약바이오에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제약바이오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5.5를 고점으로, 우리 한국은 3.5를 고점으로 빠르면 금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중복 상장 해소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빨리 없애자. 이 중에 요인 하나가 뭡니까? 중복 상장입니다. 이 하나의 회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회사를 다 나누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서정준 회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간파하고, 이미 작년부터 셀트리온 3사는 두 개는 합쳐졌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해석균이 하나가 됐고, 이제 빠르면 6월 안으로 셀트리온 제약주차도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중복 상장이 해소됨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오는 2030년도까지 신바이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걸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이 단순하게 시밀러에서 이제는 신약을 만들 뿐더러 새로운 시밀러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부분만 잘 된다면 셀트리온은 3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18만 4천 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사도 됩니까? 네, 저는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저는 금년도 2023년도 관심 있는 업종이 세 가지입니다.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이 바로 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는 30%, 자동차는 10%, 여러분이 귀가 아플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바이오 부분 10%를 가져가시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요? 늘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장주 뭘로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업 너무 많죠. 근데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일단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딱 들어오네요. 그래서 각각 5%씩 삼바를 5%, 셀트리온 5% 가지고 계신다면 시장 수익률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자,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폭풍 쇼핑에 나섰죠. 지수 상승을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최 기자? 네, 한 달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니까 현대차,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공통점을 좀 추측할 것 같은데 모두 저 PBR이라는 공통점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저 PBR주를 집중 관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매수세가 대거 쏠린 겁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일주일간 주가 20% 넘게 뛰었는데요. 급등 배경에는 배당 모멘텀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꼽힙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 기준일은 각각 2월 29일, 3월 20일로 2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8,400원, 5,6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아는 5,0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3월 14일 이후 소각하는 만큼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바구니에는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신한 지주 등 저 PBR로 분류되는 금융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 PBR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일부 과열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장기간 국내 증시가 휴업에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종목들도 있다고요. 어떤 종목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가 컸던 종목들을 좀 비교해 봤더니 작년 연말과 비교해 주가가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가 집중됐던 3위 삼성 SDI와 LG화학은 연초 대비 주가 16%, 7% 넘게 빠졌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 DS,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기업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요. 2차 전지 업황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은 98억 3천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1.6% 감소했는데요. 연간 2차 전지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중국산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향후 2차 전지 기업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뭐 2차 전지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LG그룹주는 왜 이렇게 매도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 상위 20개 종목 중에 4개가 LG그룹주였는데요. 4개의 종목을 좀 합쳐봤더니 5,400억 원 외국인이 팔아치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매도세가 컸던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작년 부진한 실적을 거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LG화학 목표가를 낮추며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보시는 것처럼 메리츠 증권으로 49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중립을 냈습니다. 이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LG화학의 상승 여력은 6%밖에 없습니다. LG전자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조 1천억 원, 3,131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데 더해 연중 최저 분기 영업이익과 최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수요 위축에 따른 TV, 가전 등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한 전장 사업의 실적 정상화 지연이 부담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LG전자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 대비 여전히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성장을 이제 견인할 주력 브랜드 가 부재한 점이 향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요. 외국인의 애정을 받는 기업이 있죠. 무려 7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하고 있는 기아. 계속해서 질주하는 자동차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급등하면서 치열한 시총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주도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금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주도주 자리를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1번 현대차 기아는 금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2번, 여전히 금년도에도 세계 넘버3다. 이 넘버3 잘못 들으시면 품질인 넘버3 그게 아닙니다. 품질인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지금 자동차 판매 매출이 세 번째 회사라 요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주말에 아주 참 멋있는 게임이 있었죠. 형님격인 현대차 그리고 동생격인 기아가 서로 시총 경쟁됐습니다. 결론은 동생이 이겼죠. 48조 400억. 형님인 현대차는 48조 100억으로 끝나서 약 300억 정도 기아가 앞섰습니다. 여러분, 양사가 돈 번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현대차가 15조, 기아차가 11조 벌었습니다. 두 회사만 26조를 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는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내내는 좀 잘 갈 수 있다. 주도주 등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자동차 관련주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재입성했다는데 주가는 사실 호실적을 미리 기대하면서 1월 내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까지 기대해 볼 만한지 주목할 공시 내용 조호진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예, 작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얘기한 건 다 잠정 실적입니다. 본 실적은 감사 보고서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감사 보고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매출 이제 8.9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물론 88% 뛰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대상이 됐고 그래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단 판매량이 올라갔다. 그 매출이 같이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부가 제품이 이제 비중이 상향됐다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한국 타이어가 이제 미리 전기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똑같지 않느냐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하중이 좀 한 수백 킬로, 2, 300킬로 더 많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이 원래 차체가 차 내에서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차 내는 조용한데 일반 내연기관차 타이어를 달면은 안에는 조용한데 밖에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는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한국 타이어가 미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를 맞아가지고 한국 타이어의 고부가 제품의 믹스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찾는 초점 뭐냐면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이 올해 만에 당선된다면 IRA 비롯한 전기차에 대한 모든 지원을 갖다가 전폭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역시 한국 타이어도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공화당의 지지율 얼마만큼 이제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한국 타이어는 아시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 타이어 그 한국 타이어 모기업을 한국엔 컴퍼니가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단락이 됐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불었던 PBR 관련해서도 한국 타이어 자체는 PBR이 낮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컴퍼니는 PBR이 낮은데 이것도 사실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 PBR은 원래 주가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랑 한국인 컴퍼니가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PBR도 낮아지겠죠. 그럼 PBR 낮아진다면은 역시 정부 당국에서 저 PBR 주요로 분류를 해서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형 컴퍼니는 PBR 0.5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